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경식입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Then Joshua son of Nun secretly sent two spies from Sittim. Go, look over the land, he said, especially Jericho. So they went and entered the house of a prostitute named Rahab and stayed there. 거기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여기에서 프로스티튜트 기생이 나오네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The king of Jericho was told, Look, some of the Israelites have come here tonight to spy out the land. 어떤 사람이 벌써 알고 여리고 왕에게 스파이가 들어왔다고 그를 고하였네요. 3절 말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So the king of Jericho sent this message to Rahab. Bring out the men who came to you and entered your house, because they have come to spy out the whole land. 이미 그것을 스파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다 정탐하러 왔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다 알고 있네요. 그 여리고의 그런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4절 말씀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But the woman had taken the two men and hidden them. She said, Yes, the men came to me, but I did not know where they had come from. 여기에서 아주 침을 뚝 떼고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렇지만 여기엔 왔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지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And at dusk, when it was time to cross the city gate, the men left. I don't know which way they went. Go after them quickly. You may catch up with them.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에 대해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막 급한 마음을 주게 해서 그들이 빨리 쫓아가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부터 나가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그런 참어그 적군이지만 이렇게 돕는 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입성하는 것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클릭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